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41페이지 광역 객관과 광역 도식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광역 도시계획 뜻을 공부했는데요. 광역 도시계획은 지정된, 이렇게 광역 객권이 지정됐다. 지정된 광역 객권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죠.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40페이지 또 나오죠. 가로 읽어보면 광역 도시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시사가 지정한 광역 객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파트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인 광역 객관 지정, 누가 하는가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이미 했죠. 바로 약자로 국도라고. 암기할 때 국도. 지방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잖아요. 국도.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절대 이 광역 객권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광역시장은 광역 객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죠?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장.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어떨 때 지정하느냐면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지사는요. 자기 도후 관할구역 안에 따 지정할 때. 도후 관할구역 안에 따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두개 이상 큰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지정하느냐? 개별 도시마다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따로따로 각 지자체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을 때 필요 없는 시설이 만약에 중복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환경 보전도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각각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게 되면 이 시설,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런 걸 연결할 때 제대로 연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지정합니다. 그 지정해야 되는 그 권역을 광역객권을 하고요. 이 광역객권을 지정한 후에 이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했죠.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적으로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관계 지자체장들이 협의해가지고요. 야, 이 시설 이렇게 넣자. 도로면 도로, 뭐 철도면 철도, 공원이면 공원, 뭐 폐기물 처리면 재활용소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공항이면 공항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양만큼만 넣어서 그 공간 서로 떨어져 있는 두개 이상의 지자체 공간을 서로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을 해나가고 유도하고 그리고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분배해서 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하나의 권역을 지정해 주는 건데 그 권역을 광역객권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시설 대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서 환경 보전을 해 나가자 할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권역 이걸 광역객권이라 하는데 그 내용이 41페이지 나옵니다. 가로 1번을 보시면 광역 객권 지정권자 중요표 별표 밑에 바로 두명 나와 있죠. 국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광역 객권이
둘이상의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약속으로 시도라 해요. 이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 객군이 도후 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도의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에서 알아둘까? 지정권자 누구누구가 있는가? 이거 꼭 알아주실까?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국토교통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 수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도후 관악역 내에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현재 이 인천 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광역객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누가 지정을 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이 있다. 이렇게 충청남도 안에 둘 이상의 시군이 있는데요. 이 도 안에 다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의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명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거 알아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통보를 해줍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이 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충남 도의사가 자기 도의 권하겠다, 광역권을 지정했는데 천안시, 아산시, 홍성으로 다 지정했다면 시장, 시장, 군사한테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주지 않아요? 통보를 받으면 이네들이 바로 협의해가지고 이 광역객권의 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 내용을 이 계획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면은 국토교통부장 입장에서 통보한 이곳은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도의사가 지정해서 통보한 이 장소에서는 아까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군수 있죠? 얘네들이 시장군수가 되겠는데 이 시장 또는 이 군수들이 말이죠.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 수립했다면 이 정책획수를 다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이 정책이 확정돼요. 이렇게 수립했다면 그 정책획수에 대하여 도의사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 기간은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3년. 3년. 만약 승인 요청이 3년 이내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광역 도시를 수립한데 여기 누가 지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도의사가 지정했죠. 충남 도의사. 그래서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되면 도의사가 수립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립할 때 말이죠. 이 시도사가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같이 좀 수립합시다 요청하면 같이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국토교통부장이 필요성을 느끼면 같이 수립하자 해서 시도사가 같이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확장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시장 군수라는 자들이 도의사님 같이 좀 합시다. 그럼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도의사가 또 필요성을 느끼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도의사님이 좀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다 했던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면 돼요. 또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에 국과객과 관련을 해가지고 수립하고 싶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래, 수립권자를 보면은 여기에 다 나오죠.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도의사 있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약자로 국장이라 하겠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된다. 그래, 이 기초과정 속에서는 이거 하나 꼭 알아주실 거. 광역 객권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뿐. 광역 도시 쓸 권자가 누구냐?
바로 지정권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사람이 시도사, 시장수가 나온다.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봐두시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요. 이 42페이지 나와 있죠. 42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줄 거예요. 광역도시 수립권자 해가지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배된다. 첫째, 국토교통장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광역권을 지정했다면 1. 광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관할 시도사 공동으로 수배해야 된다. 그런데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하나, 광역계획을 지정한 앞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사부터 광역도시의 승인신이 없으면 국토교통장이 광역도시를 수배해야 된다. 3번, 국토교통장은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의사가 도후 관할계획과 광역계획을 지정했다면 1.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배해야 된다. 2. 만약 광역권을 지정한 앞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부터 광역도시의 승인증이 없으면 관할 도의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수립권자. 3번.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도 있구나. 4번.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면 단독으로도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이번 코스에서 봐두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보시면 49페이지 나오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립하는가.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 절차가 쪼나요. 49페이지 보면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립 절차는 그 옆에 따 써놔요. 49페이지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립 절차는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절차와 같다.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는 같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 가장 먼저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담아서 봤는데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계획권 공간구조가 어디까지인가? 그 공간구조 아까 뭐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다 그러면 그 공간구조 안에 들어가서 인구가 몇 명인가?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증가되는가? 주택상, 토지상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측량해야 그게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의 양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인 기초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기초사를 수립권자가 하는 거죠. 국장, 시도사, 시장서 수립권자인데 이 기초사는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초사가 끝나면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지역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청회를 반드시 해가지고요,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청취하고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청과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때 의견 제시한 거 다 반영해 줄 필요는 없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청회 끝난 다음에 또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 이 시도사가 수립하게 되는 이 장소에 또 다른 그 지방민의 주민 대표교가 있죠.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 경기도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시도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지역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여기 도의사가 수립하게 되는 장소에 시장,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수가 수립하는 장소에서는 그 시의회, 군의회 의견도 듣게 돼요. 의견 듣기 위해서 이 개관을 보내면 그네들 30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 수립한 다음에요. 아까 이렇게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장에 승인신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신했다. 승인을 해주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그 정책에 대하여 관계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요. 이때 국토교통부는 이 정책계획서 속에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하고요.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부장관하고 이런 자들을 묶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미리 하고 협의 요청을 하면 그 내에서 30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앙도시계위원회가 있어요.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걸칩니다. 걸쳐서 이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한 다음에 다시 송부를 해줘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아까 협의도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도 걸치고 그 다음에 중앙도 심의를 거쳐서 승인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장 인정하시는 경기도지사 송부를 해줘요.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송부받았던 이 서울특별시장 인정하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네들의 청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경기도보 이런 것들을 공보를 하는데요. 공보했다가 큰 줄기를 개서 알립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립니다. 그걸 공고라 해요. 우리 공중에게 우리 일반한테 알리고 이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졌다면 이렇게 책자로 한 수백 표 이렇게 독하게 만들어집니다. 정책계획서가. 그걸 다 공부했다 게재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만 한 페이지 정도 게재해서 끝냅니다. 그 계획을 보고 싶다 그러면 와서 보세요라고 열람을 제공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합시다 그러면 열람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공고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공고하고 열람한 게 아니고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송부를 해준 서울특별시장 이인청하시장 경기도사 있잖아요. 이 시도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람 기간을 30일 이상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도의사 그리고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가 수립해서 확정하게 될 때는요. 역시 협의 걸쳐 심의 걸쳐서 확정한 후 역시 송부를 해줘요. 송부를 해서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공부했다가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제공해달라고 하면 열람시켜서 끝내죠. 이때 공고하고 열람은 역시 시도사가지 국토교통부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있죠. 충남 도지사가 아까 아산시장 홍성군수 천안시장한테 승인신청을 받았다. 승인신청을 받았다면 이 도지사가 미리 그 광역도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정책 내용 중에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남도 교육감과 협의하는 거죠.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환경안에서 장이 있는데 그자고 협의해요. 그래 그네들을 묶어서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기관장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끝났다면 도청에 도의사의 권한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에 있어요. 그자를 지방이란 말입니다.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요. 그래 협의 걸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해주죠. 승인해서 다시 송부를 해줘요.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수 이네들 시장소라고 했죠. 시장소에게 송부해주면 시장소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부했다고 공고하고 30상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제공하고 끝을 봅니다. 도의사 자기가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고 승인 안 받겠죠. 도의사가 자기가 수립했다 그러면 국토교통원단의 승인 안 받습니다. 도의사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요. 아까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확정한 후 송부를 해주죠.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수에게 송부해주면 송받았던 그 시장수가 공부했다 해서 공고하고 열람식을 마무리 칩니다. 그 흐름표가 있죠? 그 흐름표를 한번쯤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그 표를 자주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초사입니다. 공청의 그 다음이 이어입니다. 공청에 이르는 이유는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데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에 들어갑니다. 시장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사는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 그네들 30인의 의견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수립할 때는 시도사 시장수한테
바로 시켜가지고 의견 청취하죠.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할 때는 시도사 시켜야 되고 시도사라 하면 시도의회, 시장에서 의견 청취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에서 나갈 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소에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기준만은 국토교통부에 정합니다. 수립권자고 수립 기준을 정한 자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이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3년에 국장한테 승인하고 시장 또는 군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3년에 도지사한테 승인하는데 승인청을 받았던 저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송부에서 공고 열람케 하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다, 확정권자다 그러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 거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지사가 만약 승인권자다, 확정권자다 그러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승인했던 확정했던 그 다음에 송부를 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사에게 보내주고 시도사가 송부받았다면 시도 공부했다 공고하고 30상 일반한테 열람 청구서 끝. 시장 군수에게 송부가 됐다. 도의사가 시장군수한테 송부해 줍니다. 송부받았던 시장군수가 받아가서 시군에 공부했다 큰 줄기를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이 열람 요구하면 30상 열람 청구 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좀 쉬었다가 보죠.